제 아는 여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예.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예. 남자친구가 맨날 게임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날도 뭐 이것도 티격태격 하다가 게임을 또 밤새 하다 남자친구가 잠들었어. 네.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강변북로에서 전화를 했대요. 오빠 지금 어디서 빠져야 돼? 어 귀한의 성으로 전화를 걸었어요. 아 남자애가 게임이 아직 잠이 들깬 거야. 어디로 빠지는지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제 그 게임이 아직 거기 자기는 남아있는 거야. 성준애. 어 성으로 귀한애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후 2시에. 배성재의 텐. 우리가 워낙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 할 때는 네네. 보통 컴퓨터랑 하다가 배틀넷이 나오면서 접속하잖아요. 컴퓨터로 가는 게임이 없으니까 더 재밌잖아. 죄송한데 저보다 너무 옛날 기억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아니 요즘에 안 가보셨죠? 안 가봤죠. 저는 가봤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어떻게 되는지? 제가 새벽 1시 40분에 PC방을 검색해서 갔거든요. 네. PC방 안에 고등학생들이 진짜 꽉 차 있어요. 예. 나밖에 없겠지? 나 얼마나 되게 할 일 없는 사람 쳐 볼까? 뭐 이런 걱정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요즘은 무인 시스템입니다. 오, 좋아졌다. 띡띡띡띡 하면은 그 자리로 가서 하면 됩니다. 메뉴판이 한 150개가 떠요. 우와! 삼겹살도 있어요. 진짜로! 근데 삼겹살집 망했어 PC방 같이 하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. 왜요? 고등학생들이 22시가 넘으면 취입을 못 하는구나.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었나 보네요. 모르죠. 어떻게든 넘어가 봐. 난 모르죠. 아니, 넘어가요. 저는 그냥 네. 제 나이에는, 제 눈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학생들인 줄 알았죠. 뭐. 세상에 맞다는 얘기잖아요. 네. 네. PC방에 밤에는 경찰도 많이 옵니다. 그거 알고 계세요? 왜 와요? 단속하러. 저는 사실 한 7년 만에 한 번 가보고 왔어요. 그러니까! 갑자기 얘기하면 네. 지원했으니까 말을. 어제 갔거든. 잘 몰라요. 지원한 게 어제 갔습니다. 네. 네. 나도 깜짝 놀랐어. 새벽 1시 반인데 나는 이제 거기 왜 갔어? 어? 왜 아니 보상받으려면 거기 가서 이 얘기를 안 했잖아 아까. 한 이유가 있지. 급한 것처럼 갔잖아. 아니 그래서 나도 자고 다음날 갈까 하다가 일단 한번 가보자. 먹거리 주문하기 딱 눌렀더니 메뉴가 진짜 배민이야. 배민 내린 거 거의 다 있어. 웰치스 청포도도 있어. 아 있어. 마트야 마트. 청포도 있지. 그래가지고 닥터페퍼도 있나 찾아봤더니 그건 없더라고. 닥터페퍼 워낙 호불호를 타기 때문에. 닥터페퍼 맛있어. 난 좋아하는데. 맛있어. 닥터페퍼. 늙은이만 좋아해. 뭐라고? 사과해 빨리. 사과해. 늙은이만 좋아한다는데. 사과해. 나도 좋아해 그래서. 사과해. 했죠 이제. 아니? 사과해. 빨리 사과해. 닥터페퍼 맛있어. 배성재 10. 내가 너만 잘 들어. 너무 커서 코 끈끈.